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CJ 헬로입니다. CJ 헬로. CJ 헬로가 약 6,5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2018년도 초에 오기 시작을 했죠. 초기 오기 시작을 하면서 강하게 반등권을 주고 12,000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업종은요, IT 부품 제조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동종목의 재무 분석을 들어가서 보면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적자 폭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고평가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6,5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100% 급등을 주고 지금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이 IT 부품 제조 판매를 하는 이런 기업인데 이 종목을 12,000원대, 11,000원대, 9,000원대, 7,000원대에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거 절대 이 구간에 팔아먹을 구간이지 이게 매수할 구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이 종목의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잠재자산 정보를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저희 카페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난 다음에 12,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약 6,5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지만 이 구간이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 구간이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에 야, 이건 뭐 따블은 먹겠구나. 뭐 기술적 반등 구간을 따진다면 자, 그렇게 해서 이 구간에 잠재자산을 보고 패대기를 쳐야 되는 구간이지 쫓아붙을 구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동종목의 미래 투자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종목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신다면 절대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 아니라 작전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뽑아먹는 구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동종목이 이제 8,150원에 오늘 종가가 끝났는데요.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쉽게 9,600원을 돌파를 이번에 쉽게 못할 것이다. 이 종목은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잠재자산을 알면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